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메이커 대표 남현우라고 합니다. 캐시메이커 모토는 모두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자라는 사명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출연했을 때는 자기소개서, 그쵸. 취업으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창업하는 법, 글쓰기로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출연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개가 상반된 거잖아요. 하나는 취업을 도와주고, 하나는 퇴사해서 창업을 도와주건데, 이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회사 모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삶의 답일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창업이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그첫 번째 그 이제 취업 컨설팅이죠? 네네네. 그것도 사실 글쓰기잖아요. 그쵸, 자소서 그쵸. 어떻게 쓰는지 되게 네, 구조를 맞아요. 짜가지고 설명해주셨잖아요. 네, 이번도 맞아요. 글쓰기고. 네, 맞아요. 대체 글쓰기로 돈을 얼마나 버시는 거예요? 뭐, 글쓰기로 억 단위로 아, 벌고 진짜요? 있죠. 네. 아, 글쓰기만으로 억 단위를 번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글쓰기로만 버는 거예요? 그쵸. 왜 글쓰기로만 돈을 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기소개서 컨설팅이 어쨌든 글을 제가 써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건당 뭐 60에서 많으면 100 이상 받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전자책을 제가 두권 썼고, 이제 이번에 브랜딩 관련해서 전자책이 또 나오는데, 그걸로만 해서 한 달에 한40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로만 잘해도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글쓰기로 많은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글쓰기로 좀 이뤄낸 성과들 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글쓰기로 이뤄낸 성과들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크몽이라는 곳이 제가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프라임 서비스, 그러니까 최상위 2% 전문가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5천 건 이상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자책, 전자책 같은 걸로 자동화 수익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 글쓰기로 사람들 알려주는 컨설팅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의를 그때 옛날에 했을 때 15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컨설팅 하는 게 과정이 이제 100만 원 후반대였는데, 15명 중에 12분이 신청해주셔서 하루 만에 이제 또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기도 했고, 이렇게 다양한 성과들을 냈고, 또 지금 캐시메이커라는 이 브랜드도 글쓰기 하나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크몽 최상위 2%라는 거는, 네네. 어떤 기준으로 최상위 2% 선정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출이랑 평가, 작업량 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카테고리별로 카테고리 매니저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글쓰기 카테고리, 뭐, 전자책 카테고리, 취업 카테고리 그 매니저들이 있는데, 거기 전자책, 취업 컨설팅 쪽, 그 서비스 수가 900개에서 1000개 정도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일이 다 평가를 카테고리 매니저들이 하고, 그 중에 최상위 2% 전문가를 직접 평가를 선별을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 전문가였다가, 계약을 하고 프라임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럼 마스터 전문가, 프라임 전문가 차이는 뭐예요? 마스터 전문가는 말 그대로 많이 판 사람. 실력 또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인증은 못 받고 많이 판 사람이고, 프라임 서비스는 그 많이 판 사람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을 프라임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그럼 것 이제 천개 정도, 1000명 정도가 이제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고 같아요. 하셨잖아요. 그럼 상위 2% 20등 안에 드는 건가요? 그쵸. 오, 그래서 계약 자체가 2% 이상 수치를 프라임 서비스로 거기서 등록을 안 해줍니다. 오, 그럼 마스터 서비스가 되는 건가요? 대부분 그 조건이 달면은 매달 평가가 이뤄져서 마스터까지는 스스로 되는데, 프라임은 계약서를 따로 써요. 그래서 2% 하고 서비스 등록하면은 그 옆에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게 이 2%는 일단 인증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1%도 0.1%도 위에 더 있나요? 뭐 따로 그렇게까지 구간은 안다 나누고요. 2% 안에 퉁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뭐 진짜 뭐 1등일 수도 있고 5등일 수도 있고 10등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쵸. 이게 최하 20등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야,
원탑이네, 원탑. 금융쪽에서는 원탑. 네, 거의.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네네. 글쓰기 하나로 월 매출 1천만 원. 네네. 이게 지금 크몽에서만 발생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크몽에서만 하면은 네. 뭐 천에서 3천만 원 수익이 매달 나오고 있고요. 야, 그러면은 네. 이게 크몽에서 단가가 얼마고 몇 개가 팔린 거죠? 그런 게? 단가가 네. 취업 컨설팅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최소 60만 원에서 네. 최대 120, 뭐 150 이렇게 아, 넘어가고요. 전자책은 제가 권당 다 9만 9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 빼면은 네. 한 8만 원 정도 네, 그쵸, 수익이 그쵸. 나겠죠. 네. 그리고 컨설팅도 100만 원짜리 컨설팅이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다 종류별로 팔려서 네. 제일 많은 건 당연히 자소서고요. 네, 자소서는 평균 하루에 하나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원래부터 글을 잘 쓰셨나요? 원래부터 글을 잘 쓰지는 못했고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연습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네.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게 네네. 23살 때부터 제가 글쓰기 연습을 네. 했고 실질적으로 잘 쓰게 되는 건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한 25 정도 네. 넘나잡고 맞습니다. 예. 그 네. 25부터 이제 글이 이제 소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아, 그럼 글쓰기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글쓰기 공부는 네. 진짜 쉬워요, 여러분. 왜냐면은 이게 똑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똑같아요. 글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보통 뽑거든요. 네네. 뭐 다자, 네. 다독, 다장량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뽑는데 요 세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네. 그 활동이 필사입니다, 필사. 필사? 네. 그러니까 요즘에 솔직히 출판사가 천 개가 넘어가서 네, 그렇죠. 네. 솔직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기획서 잘 써가지고 천 개에다가 뿌리면 한 곳 정도에서는 연락이 그쵸, 와요. 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옛날 작가 타이틀이랑 요즘 작가 타이틀은 약간 무게감이 달라요. 그렇죠, 다르죠.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작가라고 하면은 모두 다 글을 잘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필사할 때 아무 책이나 보고 내가 좋아하는 책을 쓰는데 그러시면은 실력이 좀 적게 내고요. 근데 인증된 글들, 진짜 뛰어난 글들을 정해놓고 필사를 저는 매일 했어요. 6개월 동안 매일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네네. 시사저널에 지금도 국민대 남현우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네. 시사저널에서 공모전 우승에 입상해가지고 제가 가서 상을 받을 정도로 네, 거기 시사저널에 실제로 실리기도 했고요. 네. 제 글이 그 정도로 저는 묵묵하게 필사를 했더니 네. 실력이 늘었다. 네. 그래서 뭐 필사하기 좋은 글도 궁금해하실 네, 텐데 네. 자 추천드리는 거는 첫 번째로 네. 중앙일보의 시시각각이라는 글이 있어요. 오, 네. 근데 시시각각 중에 권석천 옛날에 기자님이 쓰셨던 네. 그 권석천 기자님이 쓰신 시시각각 권석천 시시각각 하면 모아서 나오거든요. 그분의 글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김훈 작가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칼의 노래? 네 맞아요. 예, 예. 김훈 작가님의 거리의 칼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특히 라파엘의 집이라는 글이 참 너무 좋은데 기자들도 그 글을 보고 필사를 할 정도로 좋으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랑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네. 조선일보의 만물상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지식도 덤으로 얻어갈 수 있어서 전 이렇게 세 가지 칼럼을 네 열심히 필사를 했습니다. 칼럼을 주로 이제 필사를 하셨군요. 네, 왜냐면은 책은 호흡이 길거든요. 네, 그쵸, 그쵸. 네, 근데 칼럼은 하나하나씩 그 안에 서론볼론 결론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훨씬 더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아니, 그럼 이 필사라는 게 네. 진짜 손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타이핑을 하신 거예요? 손으로 무조건 쓰는 걸 전 추천드려요. 펜을 쥐고? 네. 타이핑하면은 네. 제가 둘 다 해봤는데 실력이 잘 안 늘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차이가 큰가 보네요. 네. 그리고 글을 작가님도 네.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손으로 쓸 때랑 네. 타이핑으로 할 때랑 글쓰기 실력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네. 손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실력 향상이 빠릅니다. 정리해보면은 네. 손으로 네. 말씀해주신 칼럼 3개를 2년 동안 쓰면 최소 6개월. 최소 네. 6개월에서 2년 정도 쓰면은 네. 내가 글로서 돈을 벌 수 있다. 그쵸.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는데 네. 이제 돈을 벌려면은 네. 또 다른 단계, 사업의 그쵸, 단계로 사업의 넘어가야죠. 넘어가죠. 네. 진짜 실력은 갖출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글쓰기가 돈이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글쓰기가 돈이 되는 이유는 사실 네. 단순한데요. 네. 무엇은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해도 사람들은 네. 글을 먼저 접하게 돼 있어요. 특히 네. 온라인 시대에 네. 도래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상품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온라인 상품을 볼 때 네. 제목을 사람들이 먼저 접해요. 네. 썸네일도 있지만 사람들이 제목을 먼저 그쵸, 보기 그쵸.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썸네일을 아무리 잘 뽑아도 들어가서 그 안에 상품 설명글이 매혹적으로 써져 있지 않는다면은 그쵸. 예, 그 상품 판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거든요. 오, 같은 네. 상품이라도 네네. 같은 파카 볼펜이라도 네. 시장에서 그냥 깍 없이 파는 거랑 네네. 백화점에 화려한 고급 장식이 그쵸. 돼 있는 거랑 그쵸. 가격이 10배 이상 전 차이 나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케팅 글쓰기가 상품 판매에서는 그 종이깍 고급깍 예, 포장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글쓰기가 돈이 됩니다. 아, 예. 그럼 글쓰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든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유튜브 영상도 썸네일이나 예, 제목도 그렇고요. 예, 나머지 상품 팔 스마트 스토어 파실 때도 그 안에 상품 설명. 그쵸. 예. 상세 페이지. 그쵸. 예, 그리고 펀딩도 상세 페이지.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가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 글이 들어가니까 글만 잘 써도 이 상품의 판매량이 결정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문학적인 글과 비문학적인 글은 확실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은 표현이 아름다운 글, 창의적인 글이 문학적인 글이거든요. 네. 근데 비문학적인 글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부에 있는 그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주변 자연 환경들을 잘 관찰을 상세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비유법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근데 비문학적 글은 관찰 대상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상세히 관찰을 하고 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네. 해결책을 전달을 해줘야지 네. 설득력이 높아지고 판매량이 높아지는 건데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아름답게 쓸까 글을 문장을 어떻게 글을 잘 쓸까 이런 거에 고민을 네. 하고 있어서 사실 크몽 보시면 80% 정도가 월 수익 1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하니까 네. 실패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네네. 그 작가님이 어쨌든 크몽의 상위 2%잖아요. 네네. 그 작가님이 그 작성하신 뭐 자신에 대한 소개라든지 그 뭐 강의 서비스에 대한 뭐 소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네. 가치를 증명했냐 안 했냐 그 차이예요. 가치를 증명했느냐. 네. 네.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네. 여러분들 뭐 목숨 맡기잖아요 의사한테 네, 그렇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날 살려주니까 그 사람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쵸, 그쵸. 의대를 나왔고 네, 그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술 같은 걸 네. 근데 뭐 그냥 갑자기 식당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수술해준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거절할 거잖아요 그쵸. 똑같아요 온라인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믿을만한 경험, 자격증, 그런 커리어들이 있어야지 소비자들이 그걸 믿고 구매를 하는데 네네. 그걸 있는 사람도 본인이 그거를 나열을 잘 자기 PR을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자기 PR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제가 글쓰기 하나로 그리고 뭐 취업 컨설팅이라면은 취업 컨설팅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지를 먼저 앞부분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설명을 보통은 설명문식으로 그쵸. 상품 설명을 써요. 그쵸. 내 상품이 뭐가 뛰어나고 네, 이게 좋고 뭐 저게 좋고 하는데 소비자들이 네. 관심 없어요. 네, 무조건 소비자들이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맞아 이거 내 문제야. 이게 내가 겪고 있는 문제야 라는 거를 느끼게끔 앞부분에 써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저는 꼭 써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글쓰기 구조가 고객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내 상품이 어떻게 차별화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글을 쓰는 그거 자체가 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처음에 네. 딱 크몽 서비스 등록했을 때부터 반응이 폭발적으로 좋았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 시행착오 겪으신 거예요? 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네. 그래서 크몽 한 거는 제가 오래됐어요. 네. 한 4, 5년 됐는데 네. 처음 한 2, 3년은 거의 뭐 바닥이다가 제가 이제 좀
성공하는 방법들을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갑자기 거. 수익이 오른 건데. 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시야가 좁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자책 전문가들은 전자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쵸. 종이책 전문가들은 맨날 그래요. 이거 뭐 종이책 쓰면 인쇄로 먹고 살 수 있다. 네, 그쵸, 그쵸. 무슨 주제든 다 전문가. 네, 그쵸. 근데 저도 그런 마케팅에 당하기도 했고 그런 네. 시야로 좀 봤었는데 네, 네. 사실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네. 첫 번째로 사업 아이템을 잘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진입하고 하자 하는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을 줘야 되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그래요. 남극이랑 북극에서 아이스크림 팔지 말라고. 네. 그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새 시장에 그런 아이템을 정했더라도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네네. 그 안에서 차별화된 브랜딩을 해야겠죠. 브랜딩으로 그렇죠. 차별화를 하고 그리고 상품 컨셉을 만들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영업도 잘해야 돼요. 이 다섯 가지를 잘했을 때 월 수익 1,0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시중에는 이 다섯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서비스가 없어요. 네, 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네. 제가 깨닫고 나서 수익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작가님이 경험해보고 진짜 사실적인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